여기는 삼가 주차장. 오늘은 어디로 가게요? 소백산입니다. 소백산 삼가 주차장에서 비로봉을 향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로봉 약 5.5km를 가리키고 있고요. 달바꼬불까지는 2.2km.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카페 예약자들은 앞쪽으로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하나 새벽이라서 일단 삼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현재 날씨는 흐리고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 상태로 출발은 달빛을 보고 새벽에 나왔는데 이쪽은 구름이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 오른쪽으로, 아, 왼쪽으로 달바골 야영장이 있고요. 화장실은 새벽이라서 그런지 문을 닫아놨습니다. 현재 기온은 약 21도. 동화가 유독 덥고 추운 것에 굉장히 온도 차이가 심한 편인데요. 오늘은 한 21도에서 출발을 해봅니다. 산행하기 그렇게 나쁘지 않은 온도고요. 그래서 진행을 해 달바골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로봉 가는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비로사까지는 약 300m, 그리고 비로봉까지는 3.7km가 나왔는데 비로봉 쪽을 먼저 오르겠습니다. 드디어 달바골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길을 잡아서 비로봉을 향할 텐데요. 앞쪽으로 별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네, 소백산 달바골의 유래와 역사를 안내하고 있고요. 현재 저는 달바골 장터 쪽 위치에서 비로봉 쪽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첨사 방향으로 빠지는 길이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밀목재 방향으로 해서 이라고 백산서원원이라고 되어 있는 곳까지 이렇게 우회하는 길은 예전에 한종주를 하면서 크게 한번 돌았던 적이 있고요. 오늘은 날씨가 좋으면 비로봉,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날씨가 좋으면 국망봉까지, 그리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비로봉만 다녀오는 걸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고요. 비로봉까지는 약 3km 정도 됩니다. 계속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달바골을 약 300m 정도 진행을 한 것 같은데요. 첫 쉼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4시가 넘어서 첫 딱이 회를 쳐서 울었고요. 사고지 터 쉼터로 되어 있습니다. 주간에 산행을 하면 여기서 쉬어가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명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고요. 아직같이 별빛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잘하면 일출을 챙길 수 있는 행운도 누리겠습니다. 공망봉 방향이고요. 일월산 쪽 동쪽은 이렇게 붉은 기운이 벌써 한참 올라왔습니다. 네, 이명이 많이 밝았습니다. 이제 동쪽 하늘은 이렇게 붉게 저분이 감돌고 있고요. 올라오면서 제일 연화봉을 봤는데 수풀에 가려서 사진으로 남기기엔 조금 아쉽습니다.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명산 이곳 소백산을 비롯해서 주황산과 청량산을 꼽는데요. 물론 다른 일월산이나 울진의 백암산 정도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제가 봐도 이 세 명산만한 곳이 경상도에는 찾아보기 힘들 것 아이고 깜짝이야 갔습니다. 갑자기 영상을 찍는데 앞에서 사람이 나타나서 깜짝 놀랐네요. 약 1km 정도 길어봉이 남았고요. 현재 숲에 가려져 있지만 이 위쪽입니다. 여기는 소백산 비로봉 바로 아래 있는 삼가 센터 쉼터입니다. 정상까지는 약 400m 정도 남은 것 같고요. 일출은 벌써 시작된 것 같은데 부지런히 올라가서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 바로 아래의 위치에서 잡아본 봉화와 영주의 모습입니다. 문해가 내려앉았고요. 정상은 약 50m 정도 남았습니다. 정상의 모습이고요. 의곡으로 빠지는 갈림길 그리고 저 앞에 공망봉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백두대강과 능선길이 울진까지 이어져 보이고요. 동쪽 하늘에 빛나는 해가 일출을 열었습니다. 수위 앞쪽에 있고 뒤쪽으로 기상관측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편 충주와 단양의 백두대간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날씨가 좋아서 콩왕봉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합정 등산로 내려서 원점 회귀를 할 예정이고요. 어이곡 주차장 또 다른 들머리가 되겠고요. 보통 어이곡 쪽에서 많이 올라오는데 저는 오늘 삼가 쪽에서 올라왔습니다. 비로봉에서 약 400m 이동을 한 지점이고요.
이렇게 제 쪽으로 가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 영상을 남기고 영월제천 방향, 그리고 이쪽은 공망봉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옛 소백 산성이 있던 흔적입니다. 많이 손상되어서 현재는 일부만 남아있고요. 아, 공망봉까지는 약 1.5k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첨사 쪽으로 내려가는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공망봉을 잠시 들렸다가 앞쪽에 상월봉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시간이 지금 조금 약속 시간이 있어서 공망봉까지 진행하고 이쪽 첨사 방향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첨사 갈림길에서 살짝 올라갔고 여기서 바로 뒤로 볼까 그 뒤쪽 연화봉입니다. 아래쪽으로 어이고 탐방지원센터가 있고요. 저 앞쪽이 아마 파산인 것 같습니다. 공항봉은 저기 있습니다. 공망봉에 도착했습니다. 예, 공망봉은 백두대간의 한 이정표입니다만 소백산 줄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쪽을 모습이고요.
사라지지 않은 우리가 저 뒤편 천명산으로 이어져있습니다. 아, 정면이 1월선이고요 공망봉에서 되돌아서서 다시 첨사 방면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무슨 바위로 보이시나요? 돼지같이 보이십니까? 네, 여기가 돼지바위입니다. 돼지바위. 왜 이런 명칭이 붙었는지 돼지하고 그닥 비슷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찌됐건 돼지바위로 불리고요. 아, 사진 설명을 보니 또 돼지 같습니다.
돼지바위 아래쪽 돼지바위 쉼터입니다. 낙동강의 발원지 봉도암 쉼터라고 되어 있고요. 잠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수호백산 낙동강 발원지 봉바위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봉바위입니다. 비로사 갈림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수암사가 아닌 비로사 방향으로 출 거고요. 공망봉에서 4.1km 이동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삼가 저수지 또 크게 원으로 그리는 환종주길이고요. 여기는 성재심터에서 삼가 주차장 쪽으로 향합니다. 수암사 입구에서 이곳 성재심터까지는 계속 오름이 지속되고요. 여기서는 다시 내리막을 걷습니다. 다시 달박골 마을로 회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차장까지 약 한 1.5km 그래서 2k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부지런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여기서 막걸리를 한잔 해도 좋은데 아쉽습니다. 마침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소득산을 향했고요. 저는 지금 처음사 자락길 3km 이정표인 우측에서 접속을 했습니다. 달밭골. 예, 발음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 달밭골에서 삼가 야영장을 지나 탐방지원센터 아래쪽의 주차장을 가서 산행을 마칠 예정이고요. 아래쪽에 금계저수지, 네, 그리고 순흥저수지와 단산저수지, 후석저수지 등이 있습니다. 약 현재 시간 9시 12분 정도 되었고요. 출발을 9시 한 38분에 했는데 3시 38분 정도에 했는데 약 4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고요.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서 산행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량이 풍부해서 계곡에 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후에 또 비가 올 예정인 것 같은데 별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소백산 공망봉과 비로봉 산행을 잠시 뒤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야영장의 모습입니다. 나무에 가려서 자세히 보진 않지만 일단 우측에 자리하고요. 정면은 이렇게 탐방센터 초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지금 조금 걸어 내려왔기 때문에 한 4시간 40~50분 정도 산행을 마친 것 같은데요. 날씨가 계속 흐려지는 걸로 봐서 잠시 뒤에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선물 같은 조금 늦은 일출 그리고 은혜가 함께 했고요. 여기에서 저는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망사 쪽에서 오르는 등로가 저쪽에 있고요. 이렇게 연화봉을 거쳐서 비로봉은 현재 구름에 가려져서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